대장과 방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장과 방위 시간입니다. 벌써 4편째 저희가 이 대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대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참 그 대한민국 요즘에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그 국방 쪽에서 보면 군인들 쪽에서 보면은 아주 뜻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도와주던 조력자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다 수송하는 미라클 작전이라는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어떤 그 군인들의 실력 또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 능력 같은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이 됐습니다. 그 이제 저희 조력자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겠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대장님 미라클 작전은 어떤 거였는지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불 공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었고 가운데서 군용기를 타고 한 3,400명이 이렇게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이라든가 몇몇 나라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만은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마 성공하지 못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완벽하게 수행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기획을 했었고 또 이 작전을 지휘하는 우리 이경구 장군을 비롯해서 또 외교부의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카불 시내에서 공항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문제였고 네.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시내 곳곳에 집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로 태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고 그렇군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막 그런 기획들이 이번에 잘 돼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에 오게 된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특별히 이번에 아이들이 네, 많았다고 1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또 어린이들은 자라나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귀한 개인별로 좋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작전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의 군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소위 말하면 한 건 한 기회가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한 건 한 제대로 했어요. 기회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작전을 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한국의 신뢰, 의리 뭐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을 이번에 얻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진짜 보면서 저도 애국심이 막 되살아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멋있다. 대한민국 군인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작전이 뭐 작전도 되게 뭐 중요하고 잘했지만은 사실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 외교부와 국방부와 기타 등등 헌신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었던 사복을 입었던 맞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돼서 비판을 받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6.25 때만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던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국방력이나 국력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부터 파병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파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 월남 그 유명한 베트남전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베트남 월남전도 사실 너무 오래전 얘기고 너무 어떻게 보면 유명한 얘기지만 아는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장군님께서 그 월남전을 한번 되짚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64년부터 우리가 베트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 64년. 뭐 최근 역사상 이제 우리가 해외 파병하는 거는 처음이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뭐 태권도 교관단, 공병부대 뭐 이런 비전투 부대가 갔다가 전투 부대가 아니었네요. 네, 6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대들이 들어갔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맹호 부대. 맹호 부대. 네, 그 네, 앞에 네. 이제 사실은 청룡부대 해병. 아, 해병대도 네, 해병대 같은.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때 저희들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월남에 가는 것이 베트남에 가는 것이 아주 뭐 국가적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 노래도 만들어서 전 맞아요. 국민들이 월남에서 먹고. 돌아온 김상사가 그때 그죠. 그거는 뭐 한참 나중 얘기고 처음에 이제 부대에 출발할 때 우리 전 국민이 청룡부대 네. 노래. 아 그걸 국민들이 불렀어요. 아느냐 그 이름. 뭐 무적의 사나이 뭐 그래서 우와. 뭐 삼군에 앞장서서 청룡은 간다. 그래서 해병대가 가고 맹호부대 노래. 그다음에 이제 전투부대가 하나 더 갔는데 이제 그게 백마. 부대. 아 백마 부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단급은 네. 청룡, 맹호, 백마. 이제 이런 부대가 갔고 사단이 세 개나 갔네요. 이것이 한 10여 년 동안에 64년에 네. 처음 시작해가지고 72년도에 이제 이게 철수를 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연인은 한 36만 6천 35만 정도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와, 우리나라 군인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네. 3개 사단 이제 전투 사단이 가는 바람에 이야. 인원이 늘었고요.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죠. 어려울 때인데 네, 달러가 맞습니다. 귀할 때인데 우리가 이제 미군으로부터 달러로 봉급을 받고 이제 그것을 다시 한국 돈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 하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맞습니다. 많은 어떤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6.25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우리 군이 네. 전투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실전 경험이 실전 경험이 없었죠. 없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다 전역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영광급 장교 할 때만 해도 베트남에서 전투 경험 있으신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제 경험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그 실전 경험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대장님 네, 네. 보시기에도. 그래서 네. 이제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요. 군사적으로 많이 도움받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이제 우리 군이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죠. 미국하고 잘 교섭을 해서 베트남에서 쓰던 그런 최신 장비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게요. 그중에 대표적인 그때 대표적인 소총이 아, 이제 맞습니다. M16. 그러게요. 방위도 M16으로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들은 75년도 인관했는데 소위들도 이제 칼빈 소총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월남전 철수 이후에는 이제 거의 다 M16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요소도 계기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이 네.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도 있었지만 또 큰 도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또 그 유명한 걸프전이 네,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이라크가 저희도 그때 또 참전을 한 거죠. 저희들한테 네, 네. 네. 걸프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지원단을 비롯해서 네. 비전투 부대를 이제 보내서 해외 파병을 다시 한 2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때 장군님이 뭐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역할은 아니고요. 네. 갑자기 이제 의료 지원단 파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급하게 이렇게 국방부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의료지원단의 부대 마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를 받은 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래서 월요일날에 그 네. 부대 마크를 하루 만에요? 부대 마크를 이제 결정을 할 테니 그 시안을 좀 이렇게 야. 그려와라. 그래서 저도 갑자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국방부
본부대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양해를 구해서 저희 사무실 앉아 종이에다가 급하게 그렸었네요. 네, 급하게 몇 가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평화를 지키러 가는 거기 때문에 방패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의료 지원단이니까 자료 사진 좀 보면서 말씀하겠네요. 네, 자료 사진 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바탕 색깔은 혈액색으로 이렇게 피색깔로 했고 그런데 가운데 십자가를 적십자 의미에서 하얀 십자가로 했고 그 가운데다 우리 태극마크를 태극마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몇 장을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몇 장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드판에다 붙여서 결심을 이제 장차관님 결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좀 종이로 그렸기 때문에 네, 좀 그럴 좀 수 있겠네요.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 친구 한 사람이 그 신문사에 사진 기자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문사로 가서 그걸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뽑아서 이 1안, 2안, 3안 뭐 정도 해서 그걸 사진을 잘 오려서 이렇게 딱 붙이니까 그림으로 끌적끌적한 그렇죠. 것보다 훨씬 다르죠. 네. 질이 달라서 그거를 이제 시안으로 내서 그럼 그때 그리신 게 채택이 된 건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보완이 하나 됐죠. 저희는 그 십자가의 태극 무늬만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평화를 상징하는 올개수가 두 입이 더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마크를 쓴 거네요. 네, 의료지원단이 그 마크를 달게 됐죠. 지금 그 자료 사진에는 있는데 현품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 받아놓을 걸. 네. 그래서 이제 걸프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부대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 말하자면 월남전 이후로는 유엔군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뒤로는 여러 지역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요즘에 영화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말리아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가 1993년 소말리아에 파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부대가 공병 부대인데 전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상황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이 병과가 있는데 그 병과별로 특징이 있죠. 이 부대는 이 병과는 전투를 하는 병과다. 이 병과는 행정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전투 근무 지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 병과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병이 건설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전투병과로 칩니다. 아 공병을 아 원래 쳐요? 아 전투병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기본 전술은 다 배우죠. 공병들도 전투 훈련을 하긴 하는 네네,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모가디슈 부근에 파견이 됐는데 유엔에서는 이제 공병 부대니까 주로 이제 건설 뭐 이런 데 전념하도록 그렇겠죠. 그걸 해라. 이 부대의 경계를 이탈리아 군이 경계를 해주는 전투 부대가 경계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반군들이 갑자기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 군이 피하게 됐어요. 반군들하고 맞서 싸운 게 아니라 피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뭐 싸우다 피했는지 처음부터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공병이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때 뭐 장비가 이제 전투부대가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전투를 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용화기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근데 81mm 정도가 있었는데 막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하고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적을 물리쳐서 잘 견뎌낸.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공병 부대가 몰려오는 반군이든 민병대든 상대로 잘 싸워가지고 지켰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유엔 같은 데서는 건설을 하러 온 한국군 공병대가 아주 전투도 잘한다. 전투도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도 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파병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이 부대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 아덴만이라고 참 그 저희가 그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이긴 합니다. 거기에서 이 또 소말리아인데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말하자면 뭐 납치됐다고 해야 될까요? 피랍된 그 배를 구출하는 그런 임무 아주 위험한 임무죠. 그 임무를 수행한 부대가 있어요. 네, 뭐 이건 유명한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작전이죠. 그 부대가 보니까
청해부대라고 하는데, 자, 그 사건도 잠깐만 좀 장군님이 짚어주시죠. 네, 그, 이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하나 파견이 돼서 유엔의 한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아덴만 부근입니다. 네. 아덴만이 어디쯤인가요? 뭐, 거기 아프리카. 그런가 봐요? 네. 소말리아 옆인가 봐요. 네, 소말리아 옆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배가 이제 피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회를 보다가 우리 특수부대가 이 인질을 구출하러 들어갔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명작전 뭐 이래가지고 여명, 네, 해뜨기 직전에 이 특수부대가 배에 침투를 해서 해적을 이제 사살하고 포로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인원을 다 이제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석혜운 선장이라는 분이 총에 맞아요. 그거 봤습니다. 되죠. 여기서 네. 막 긴급 수송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로로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한 11시간, 12시간 만에 이제 한국에 네. 도착하게 됐고 네. 이 국정 교수가 그분을 아주대병원에 계신 네, 네, 네. 그분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국정 교수님의 그 명성이 알려졌고 또 아주대병원의 외상 그 외상센터 센터 네, 이런 네. 것들이 외상 응급센터인가 뭐 그런 네, 것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 해군에서는 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이 석혜원 선장마저 아주 중상을 입었던 석혜원 선장마저 이렇게 살려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작전으로 이렇게 칭찬을 그러니까 받고 있죠.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군은 부상이나 예, 그게 없었대요. 네. 사상자가 없고 네. 저쪽 그 뭐 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쪽만 사상자가 있었고 그 작전 자체도 보니까 뭐 한 번 이렇게 그냥 확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기지를 발휘해서 뭐 해벽을 틈타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테일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작전을 네. 잘한 겁니다. 잘 짜신 거죠. 예. 적이 가장 해이할 새벽녘에 그렇죠. 기습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석혜균 선장 그분도 또 우리 부대가 오는 걸 보고 뭐 지그재그로 배를 몰았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만 또 파병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픈 또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동티모르에 나가 있던 상록수 부대에 아까운 우리 장병 다섯 분이 그 급류에 휩싸여서 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하여튼 그 공사 순직이죠. 순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2003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대장님 그때 상황 좀 잠깐만 설명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굳이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네. 그 비가 많이 와서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이렇게 구하러 가다가 이렇게 급류에 휩쓸리게 돼서 불행한 사고를 겪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 네. 이제 네 분은 시신을 수습했고 한 분은 이제 수습하지 못한 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작잖아요. 네. 조그맣고 우리 영화 무슨 축구 나오는 영화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국력이 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병사들이 가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병사가 이제 순직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뭐 그쪽에서는 순직한 병사들을 기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저희가 뭐 간단하게 파병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봤는데 현재도 지금 우리 그 파병 부대들이 있잖아요. 나가 있는 부대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파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현재도 2020년 국방백서를 기준해서 보면 한 14개 지역에 1038명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연락 이런 책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 있는 부대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네. 뭐 부대 단위로 한 150명 정도 또 레바논의 동맹 부대는 280명. 어, 그게 이렇게 많네. 남수단 한빛 부대는 뭐 270명. 이제 우리 청해 부대는 한 300명 이상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교대해서 배안쳐 계속 나가 있네요. 청해 부대는. 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와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한 14개 지역에서 우리 1,038명, 한 1,040명 정도가 대단하네요. 정말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미라클 작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어 있는 DP라는 그런 DP요? 드라마 저기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다는 그건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나오던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좀 과장적인 뭐 이제 있던데. 드라마기 때문에 네. 뭐 과장은 분명히 돼 있어. 그건 뭐 그 기록 영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네, 흥미를 유발해서 네, 네, 네. 이제 극적 요소를 많이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몇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부대 지휘관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하여튼 부대를 관리하는 기본은 뭐 옛날에서 내려오기로 시졸 여 애자입니다. 네. 시졸 여 애자. 병사들을 보기를 네네. 사랑하는 내 자식처럼 봐야 된다. 그런데 너무 멋있는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네. 좀 우리 간부들이 더 마음을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지금 대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물론 파병된 분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병역의 그 어떤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는 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6.25 때 이렇게 도움만 받던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위 생활을 걸프전이 딱 터질 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장님이 그 부대 마크를 만드실 때쯤 제가 이제 영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방위들을 걸프전에 보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가면 뭘 하냐. 그랬더니 이제 포로로 잡혀서 적의 식량을 축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시 걸프전이 터지니까 방이고 현역이 갈 거 없이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전투복을 다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나아지고 전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남의 나라 얘기가 이제 곧 우리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과 방위는 네 번째 시간에 파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병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지역에 장군님 말씀대로 나가 있고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국군,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장과 방위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시더니 그냥 쭉 하셨네요. 확실히 막힌 문 없으셔, 대장님은.